학교 가야 해서 유유유유. 아유, 학교. 학교 가서 너무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이게 참 모순이네. 나는 공부 안 하고 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이게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후회가 안 드는 건또 아니거든.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 알죠? 공부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에만 좀 시달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 그러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놓칠 수가 있어. 자기가 스스로 꿈을 만들어야지 뭔가 주위의 강요에 의해서 그 꿈을 못 만들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참 그건 부러워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받아쓰기 어릴 때도 제가 받아쓰기 한번 컨닝하다가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허대가 맞았거든요. 진짜 허대가 맞았는데 엄마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였으면 나는 네가 100점을 맞든 0점을 맞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근데 컨닝을 한게 문제다. 그건 잘못된 거였으니까. 근데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아무튼 부모님 성격이 그래요. 제가 어릴 때뭘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냅두셨고 잘못된 것들 그냥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그런 것들만 혼을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저는 엄마 아빠한테 참 감사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 거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 내가 난 진짜 행운하지 나는. 난 내가 하고 싶은 이 가수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너무나 멋진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거죠,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그걸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안 아프고. 저는 항상 제가 정신 연령이 15살에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15살에 연습생이 됐고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에서도 Not Today와 또 봄날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두 곡을 뭔가 다 보여드리니까 되게 준비한 그런 뭔가
뭐 보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정국이가 멘트를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진영이 네. 이 대기실에서는 대기실에서는 참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 1등 세리머니 이 공약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되게 잘했는데 헛 그러나 그러나 올라가더니 마치 이제 전국의 아니,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내가 판을 깔아 내가 그 슈퍼스타 K 그 오디션 영상 알죠? 아니 내가 그거, 짜서 다른 친구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앵콜에서 갑자기 날 세웠잖아. 그동안 또 한 주의 역사를 또 그렇죠 선정해 봅시다. 네 여러분. 진짜 아쉽겠다. 대회 끝나면 일단 끝난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네, 그렇죠 할게요. 우리 마무리 네, 가 뭐가 있을까요? 이 노래 하나 좋아요. I wish that you could see the pain that I've seen. All of the times I spent being naughty. Hope you know that it's not always happy in my head. Cause I don't know the perfect road to go down. I Trying my best to be okay. Trying my best, but every day is so hard. Holding my breath. 노래 너무 좋구요. All of the words I want to say. 귀여워. My heart. God, 무슨 노래야? 이거 나 이제 trying my best라는 노래인데 되게 아침에나 아니면은 그냥 되게 그냥 노래 노래 듣고 싶을 때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염색을 또 했네요. 옷 그거 초록색 옷 입고 방송을 했었던 때가 언제였죠? 저 과거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일단 갑자기 대박 갑자기 막 2,000명에서 갑자기 10,000명 20,000명? 3만명? 그쵸 이제 3만명이 들어왔으니 라이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땐 제가 지금 조명이 많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밝아지나요? 이렇게 일단 제가 노래를 틀고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노래를 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노래를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노래 소리를 듣고 이 노래 소리가 하기 위해 이거 몇 시 얼마나 됐냐? 35분?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급하게 방송이 마무리가 여러분 내일은 제가 올게요. 안녕.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굿나잇.